1800 아마 90 요 무렵이야. 괴테라는 위대한 또 소설가가서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어요. 그걸 작곡을 한 사람이 구노라는 사람이에요. 구노. 뭐 한번 해. 1903. 어떻게? 그렇게 깨발랄한 우리 친구들을. 어머 어머. 프랑스에 이 에펠탑이라는 게 알지? 파리 에펠탑 다 봤지? TV에 나오는 거. 어? 에펠탑이 지금은 이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탑이야. 이게 파리야. 이 파리는 높은 빌딩이 없어요. 혼자 보세요. 일부러. 예술이야. 일부러 분위기. 이게 파리인데 모파상이라는 위대한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. 모파상이라는 사람이야. 아이고. 이 본명 아니 그 저도 처음 들어봐요. 전체 이름은 기 더 모파상이라는 사람이에요. 기 더 모파상. 이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 살던 시대예요. 애들이 다 지루해한 것 같아요. 특히 옆에 있는 애가 계속 콕 찔리면서 지루하다고 언제 끝나 하면서 좀 화가 났어요. 걔한테 그 할아버지한테 버릇없게 그냥 군 거예요. 멋있어. 이야, 멋있어. 뭐야 이 감독. 이 감독 뭐야. 나 할아버지 창피해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겠다고. 근데 감싸네. 딱 10살인 친구가 생각하기 어려운 베리신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네. 엄마, 왜 눈시울이 붉으신 거예요? 아니, 엄마가 왜 눈시울이 붉으신 거예요? 기특해서 우시는 거예요? 아니면 기특한 거지? 기특한 거예요. 네. 기특하고. 딸이 많이 할아버지를 어?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니,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시고 에펠탑 그림까지 그리시는 전원책 교사님의 고독한 저 수업에 제가 눈물이 나요. 아이고, 왜 나 왜 그러세요? 아니, 무슨 사랑의 스튜디오예요. 우리 엄청 재밌어도 레그를 대가라고. 왜 울어요? 나는 갱년기 와가지고 나도 눈물 나. 나 누가 눈물 나면 나도 눈물 났어? 아니, 근데 제가 변명을 하자면 저도 제 딸이 초등학교 때 명예 교수로 갔어요. 저도 가서 정말 누가 해도 어떤 재밌는 사람의 얘기를 해도 어려워요. 애들이 집중 안 해요. 맞아요. 저건 전원책 변호사님의 잘못이 아니라. 근데 그래도 모파상이네. 모파상. 네. 하우트 네. 모파상은 좀 너무 가지 않았나. 애들 나이에. 아니요, 저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앙드레 지대 좁은 문도 읽고 했었어요. 이게 여기서 거리감이 느껴지네.